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가 오랜만에 또 앉아서 콘텐츠를 찍어보고 있는데 오늘은 뭐 커피 추출이나 뭐 음료 레시피, 라떼아트가 아닌 카페 운영에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되는 커피 맛이나 음료 맛 외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카페에서 커피 맛이나 음료 맛이 여러분들이 느끼는 긍정적인 인상의 몇 퍼센트를 차지한다고 혹시 생각하시나요? 물론 사람마다 생각이 조금 다르긴 하는데 저는 기본적인 30% 정도 차지하고 나머지 부분들이 좀 더 큰 70%를 차지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카페에서 커피 맛이나 음료 맛, 디저트 맛이 당연히 중요하지만 맛뿐만 아니라 기타 보여지는 면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카페를 처음에 창업하시기 전에 우리가 요새 말하는 브랜딩이라는 말로 뭐 로고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내부의 인테리어도 많이 신경을 쓰시고 그 다음 뭐 컵 하나, 뭐 접시 하나, 뭐 티스푼이나 포크 나이프 하나하나까지 보여지는 면들을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경우들이 많고 여러분들이 디저트를 뭐 테이크아웃이나 또는 스마트 스토어를 판매를 하신다 또는 원두를 직접 로스팅 하셔가지고 원두를 판매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그 제품의 퀄리티는 당연히 우수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겉으로 쌓여져 있는 패키지 디자인들도 엄청나게 중요한 요소를 차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카페를 처음에 창업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의외로 많이 어려워하시는 뭐 로고나 그 다음에 뭐 메뉴판의 디자인, 그 다음에 각종 패키지 디자인, 그리고 우리가 이거는 제품은 아니지만 인스타그램 피드를 어떻게 조금 꾸며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카페 로고도 만들어야 되고 또 사소한 메뉴판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그냥 간단하게 사람들 디저트 담아주는 패키지도 만들고 싶다. 그냥 기성품 크라프트 종이를 담아가지고 주고 싶지 않고 그 겉에 패키지 디자인을 만들고 싶고 쇼핑백도 나는 내가 디자인해서 만들고 싶다 하시는데 내가 디자인을 할 줄 모르고 또 주변에 아는 디자이너가 없다 하시는 경우에 쓸 수 있는 플랫폼을 오늘 한번 소개해 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아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크몽이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어요. 크몽은 디자이너 분들 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프리랜서 전문가 분들과 의뢰인을 1대1로 매칭을 해주는 이제 플랫폼이거든요. 근데 이 크몽을 사용을 하실 때 우리가 모든 플랫폼은 이용자가 잘 활용을 해야 내가 거기서 충분히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고 잘못 이용을 하게 되면은 물론 서로 상호간에 약간 잘못이 있는 거지만 소통이 잘 안 된다거나 또 괜한 피해를 받거나 그리고 기분이 안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크몽을 통해서 디자이너 분들을 구하실 때 유의할 점들을 몇 가지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실제 크몽에 접속을 해서 실제 뭐 카페 로고나 뭐 카페 뭐 패키지 디자인 뭐 카페 메뉴판이라 검색을 해서 실제 서비스 올라온 걸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카페 로고라고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로고를 만들고 싶으신데 내가 디자인 툴을 다룰 줄 모른다 하는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무수히 많은 디자이너 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카테고리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나오고 주문제자 뭐 IT 프로그램 디자인이라고 이제 하시면 되겠죠. 전체로 하셔도 되고 전문가 옵션에 보시면 뭐 계산서가 발행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 보실 수 있고 예산이 여러분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로고 디자인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에 맞게끔 입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아무거나 그냥 눌러볼게요. 뭐 이분 걸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거나 한번 눌러볼 건데 이렇게 눌러보면은 이런 식으로 처음에 보면은 뭐 스탠다드, 디럭스, 프리미엄이라고 돼 있어서 이 각 디자이너 분들이 작성해 놓으신 어떻게 보면 이분들의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다 다르면서 아래 보시면 내용이 조금 다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들을 상세하게 읽어주시는 게 아주 중요하고 여러분 가장 잘 보셔야 되는 게 이런 내용들을 잘 보셔야 되거든요. 원본 파일 제공되는지 다 체크가 돼 있죠. 고해상도 파일 제공 뭐 응용 디자인 가능, 뭐 상표 등록 가능 여부 이거 중요하죠. 상업적 이용 가능 당연히 해야 되고 이런 거 다 체크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도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시고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시안 개수 몇 개의 시안을 처음에 한 번에 받아볼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작업일,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수정 횟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수정 횟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가 나눠지지 않으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가 상당히 많거든요. 여러분들도 잘 보시고 이 횟수 이상으로 요구할 수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횟수를 잘 보고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분은 스탠다드가 수정해서 3회고 디럭스 프리미엄은 5회입니다. 이렇게 다르거든요. 디자이너 분마다 너무 다르니까 여러분들 잘 봐주시면 되고 쭉 내려가시면 이분들이 서비스 설명하시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너무나 대충 보지 마시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상담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물어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물어보실 때 물론 상담을 하실 때 해당 디자이너 분들이 잘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이제 저랑 가까운 디자이너가 저한테 말해주기로는 너무나 두루뭉술하게 말하면은 만들어주기가 힘들다는 게
디자이너분들이 겪는 고충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두루뭉술하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로고 디자인이 우리 카페에 뭐 상호명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거를 좀 그냥 깔끔하고 요새 많이 좋아하시는 그런 스타일로 만들어주세요. 예를 들어 정말 두루뭉술한 거죠 이거는.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여러분들 머릿속에도 두루뭉술하게 있잖아요. 그럼 상대방은 듣는 사람은 더 두루뭉술하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시안을 여러 개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줄 수밖에 없는데, 아까 보시면 시안이 나오는 게 두 개밖에 없다고 돼 있잖아요. 뭐 다른 분은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럼 그 중에서 골라야 되는데 그 두 개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게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그분한테 제안을 하실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시거나 가장 좋은 거는 레퍼런스를 여러분들 제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핀터레스트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핀터레스트에 들어가셔가지고 그냥 카페 로고라고 검색을 그냥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정말 다양한 레퍼런스들이 나오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거를 그대로 베끼시라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당연히 그분이 그렇게 만들어주시지도 않고,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느낌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 보내지 마시고 원하는 느낌들을 골라보세요. 근데 그 느낌들을 고르실 때 여러분 중요하신 게 다른 느낌으로 고르시면 안 됩니다. 그냥 와 이것도 이쁘고 와 이것도 이쁘다, 그리고 와 이것도 이쁘다 하면서 보내시면은 그분이 더 난감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추리세요. 이쁜 거로 그냥 다 추리세요. 그냥 잘 모르시겠으면은 내가 이거 마음에 드나 다 추려요. 그냥 그거 다 다운을 받으시거나 이 핀터레스트 저장이 되거든요. 여러분 저장 목록을 들어가신 다음에 거기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카페 컨셉이 있으시죠. 뭐 따뜻한 이미지라던가, 쉽게 말하면 뭐 조금 전문적인 이미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거에 부합하는 거를 또 추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추린 다음에 거기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덧붙이시는 거죠. 아 근데 이런 로고 스타일에서 우리 건 조금 더 어땠으면 좋겠다, 그거를 그분들한테 제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 사진을 같이 보내시면서. 그러면 그 디자이너 분이 조금 더 빠르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받아보시는 이 첫 시안 자체가 마음에 들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디자이너 분한테 의뢰를 맡기시든 얼마만큼의 금액으로 맡기시든 이 내용이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레퍼런스를 제시하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바를 말로 또는 글로 충분히 잘 서술해서 옮기는 거를 먼저 진행을 하시고 넘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요거는 좀 부가적인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한 문장이나 글로 작성을 못 하신다는 거는 아직 여러분들의 카페의 컨셉이 두루뭉술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 김에 내가 좀 두루뭉술하다 하면은 글로 좀 정리를 해가지고 해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카페를 운영을 하시고 브랜딩을 하시는데 더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작업을 꼭 해주시는 거를 권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다음에는 또 많이 쓰시는 그냥 메뉴판 정도만 또 보여드리면, 뭐 메뉴판은 스스로 만들기도 솔직히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근데 나는 잘 모르겠다, 어떻게 할지 처음이고, 그러면은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것도 아무거나 그냥 클릭해 볼게요. 아무거나 클릭을 해보면은 이것도 똑같습니다. 시안 개수, 수정 횟수 나오고, 이것도 당연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원하는 메뉴판의 레퍼런스를 보내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런 안내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항상 잘 확인해 주시고, 또 중요한 게 이분들이 만드신 포트폴리오를 잘 확인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상세 페이지를 잘 보셔가지고 상세 페이지가 너무 잘 안 돼 있는 분들을 선택하는 걸 권장을 드리진 않고, 꼼꼼하게 만드신 분들을 조금 잘 보시고 고르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뭐 무조건 이제 리뷰만 보고 선택하는 걸 저는 권장 드리진 않거든요. 네, 물론 리뷰가 많고 리뷰가 좋을수록 조금 잘하시는 분일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내실 경우가 많지만 여러분들이랑은 조금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요구를 하거나 여기 개수가 모자라면 상담을 통해서 요구를 하세요. 그럼 보내주실 거예요 예시들을. 그런 걸 보고 참고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1카페당 1 인스타 계정을 보통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아직도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조금 드려보려고 하는데, 제가 특정 카페에 대해서, 개인 카페에 대해서 조금 보여드리면 애매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카페를 레퍼런스로 잡아가지고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제가 블루보틀 코리아를 인스타그램 계정을 한번 들어가 봤는데, 인스타그램 보시면은 여기 이제 뭐 계정 이름이 써 있고 이쪽에는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시는 내용이 담아 있거든요. 그래서 블루보틀 코리아는 보시면은 뭐 향긋한 꽃향기를 먹으면 이제 어쩌고저쩌고 이런 내용들 써놨는데, 이거는 아마 새로 나온 이 제품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것 같고,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뭐 카페에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밀고 계시는 뭐 슬로건을 넣으셔도 상관없으실 것 같고, 또 이런 식으로 뭔가 새로 홍보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나오면은 이쪽에다가 광고하는 식으로 알려주시거나, 또 정말 간략하게는 여기다가 뭐 주소
번호라던가 전화번호라던가 이런 부분을 써놓으시는 곳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기호에 맞게끔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아래쪽에 보시면 제가 조금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카페라는 공간은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감성적인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저는 사진을 잘 못 찍는데 카페 할 때 뭐 인스타그램 사진 같은 거 뭐 잘 올릴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수강생 분들도 있는데, 뭐 사진 같은 거는 저도 그렇게 엄청 잘 찍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다행인 게 요새는 뭐 유튜브라던가 또는 어떤 유료 강의를 통해서 조금 손쉽게 사진 강의들을 접하실 수 있다 보니까 내가 굳이 비싼 카메라를 사지 않아도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꽤나 괜찮은 사진들을 많이 찍을 수 있으시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진을 잘 찍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 지금 블루보틀 코리아의 인스타 피드를 보시면은 광고 이런 거는 빼고 전체적인 색감이나 톤들이 일치하는 것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내려보실 때 이 사진은 뭐지 하고 툭 튀어나오는 것들이 눈에 보이지가 않거든요. 전체적으로 블루보틀이 이제 우리가 항상 연상되는 이미지가 요 하늘색 빛깔 파스텔 톤의 이제 물병 모양이랑 그다음 전체적으로 나머지는 베이지 톤이 줄을 이루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피드를 맞추게 되면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인스타 계정에 들어왔을 때 이 카페는 요 하나의 통일감을 주는 걸 먼저 받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게 베이지 톤이니까 따뜻한 이미지구나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않더라도 사람이 보자마자 그런 이미지를 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고 싶은 이미지의 톤을 결정을 하신 다음에 그 톤을 맞추셔서 항상 사진을 찍으시고, 피드에 사진을 올릴 때도 그 톤에 어긋나는 것들은 제외하고 맞는 것들로 맞추시는 거를 저는 권장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카페의 예시를 지금 보여드리긴 좀 그렇지만 제가 또 아는 하나의 카페는 전체 톤을 블랙으로 많이 맞추셨거든요. 그래서 그 카페에 올라오는 인스타 피드에 올라오는 사진을 보면은 보통 사진도 바리스타분이 전문적으로 커피를 세팅을 맞추고 있거나 막 라떼아트를 하는 장면이 있다거나, 나 음료를 만들더라도 이제 음료를 막 단순하게 제조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 모습 자체가 조금 더 프로페셔널의 모습이 담겨져 있고, 톤 자체가 뭐 그레이랑 블랙으로 맞춰져 있고 전체 명도도 어두운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 피드를 딱 봤을 때 이 블루보틀 코리아랑은 다르게 따뜻하다는 느낌보다는 약간 차가울 순 있지만 좀 전문적이고 프로페셔널한 이미지가 받아들여지게 돼요. 실제 여러분들이 카페 인스타그램은 그런 식으로 게시글을 맞춰주시는 거를 저는 권장을 드립니다. 추가적인 걸로는 저희가 나중에 조금 따로 설명을 드릴 건데, 요새 인스타나 유튜브나 쇼폼 형태가 조금 유행이다 보니까 인스타그램은 이제 릴스죠. 릴스를 통해서 카페 전체를 많이 노출을 시켜가지고 유입되는 뭐 팔로워나 사람들을 많이 유입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사실상 이 피드에 있어서는 이 피드 전체의 분위기는 약간은 해칠 수는 있거든요. 근데 다행인 거는 인스타 자체 기능으로 릴스 자체를 이제 이 피드 게시글에서 내릴 수가 있어요. 릴스 자체에는 내리진 않는데, 여기 블루보틀도 보면은 릴스가 따로 돼 있죠. 근데 이 릴스가 이 게시글에 뭐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몇 개는 있는데 크게 다 있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여기는 그리고 릴스도 보시면은 다 맞춰놨거든요, 어느 정도. 그 느낌이 잘 어우러지게. 근데 이런 식으로 할 자신이 없다 하시면은 얘는 이 프로필 그리드에서는 빼버리시면 됩니다. 릴스에만 나올 수 있게. 요건 나중에 저희가 이런 쇼폼 형태로 우리 매장을 노출시키는 방법을 조금 설명해 드릴 때 다시 한번 조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은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 네,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카페 운영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 될 수 있을 만한 플랫폼 하나 더 소개해드리면, 순이라고 해서 다른 기존에 있던 아르바이트 플랫폼 업체들도 어느 정도 단기 알바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은 좀 정규 알바나 어쨌든 기간이 있는 이제 아르바이트 채용 어플인데, 이 순이라는 어플은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단기 아르바이트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어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제 모바일 어플로만 조금 사용이 가능하신데, PC 화면으로 보여드리면은 이제 뭐 서빙이나 뭐 주방 단순 노무 사무 알바 이런 거를 단기 알바로 채용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래서 그렇게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실 분을 구할 수 있는 어플이라고 해서 카페 운영하시다 보면은 이제 갑자기 인력이 필요한 순간이 생기거나 기존에 나오던 직원이 뭐 갑자기 몸이 안 좋다거나 또는 급하게 그만둬야 되는 상황에 사람 인력이 이제 잠깐 짧게 모자라는 경우에 이용을 해보시면은 조금 좋을 것 같아요. 또는 이제 영업 초반에 얼마나 인력을 써야 될지 가늠이 안 되는 상황에 무턱대고 정규 직원을 뭐 여러 명을 채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사용을 해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건 한번 알아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서 어플이나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잘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카페 운영에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이제 플랫폼 두 개를 소개시켜 드려봤는데, 당연히 카페는 기본적으로 커피를 판매하고 음료를 판매하고 또 같이 디저트를 판매하는
상품을 고시다 보니까 당연히 그 상품의 퀄리티가 중요해요. 즉 커피나 음료나 디저트의 맛이 좋아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맛에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가 뇌에서 느끼는 맛은 보여지는 거에 의해서도 영향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디테일하게 따지면 듣는 거에서도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해요. 사람은 시각적인 거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맛은 당연히 신경을 쓰시는 게 당연한 거고 나머지 부분들도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 특히 뭐 인테리어는 업체에 맡겨가지고 진행을 하시겠지만 디자인적인 부분들 뭐 카페의 로고라던가 아까 제가 얘기한 뭐 사소한 메뉴판이라던가 뭐 여러분들이 손님들께 나눠주는 막 카드라던가 뭐 여러분들의 명함이 있다면 명함이라던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판매하시는 상품을 담는 뭐 패키지의 디자인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매우 큰 영향을 끼치게 돼요. 디자인들이 근데 여러분들이 이 디자인 툴을 다루거나 내가 아직 이런 디자인을 직접 할 역량이 안 된다면 결국 디자이너 분들한테 맡기셔야 하는데 내가 어떻게 뭐 아는 사람 통해서 뭐 아는 디자이너한테 맡길 수도 없다면 요새는 이런 플랫폼들이 많이 나와 있다 보니까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말했듯이 너무 무분별하게 이용하기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주의사항들을 잘 생각을 하시면서 잘 이용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플랫폼들을 통해서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카페 운영에 대한 정보를 조금 드려봤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